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는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로 코로나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힘을 내고 있는 충청권 각 지역에서 현장 뉴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5월드에서 노잼 도시 대전을 탈출하기 위한 지역의 관광 산업과 문화 정책을 주제로 특집 뉴스를 진행하는데요. 먼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린 뒤 잠시 후 이장우 대전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의 일선 학교들이 이번 주에 대부분 개학해 2학기에 들어갔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가 8월 들어 대전에서만 3주 만에 500명에서 2,5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면 등교를 하고 있지만 일부 수학여행 취소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계속해서 정상 등교가 가능할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학생 수 650여 명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개학 첫날을 맞아 길고 긴 등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격리 학생이 이미 6명이 발생한 상태여서 학교 측은 학생들의 상태를 긴장 속에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줄로 서서 열 체크하고 가세요.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교가 반갑기는 하지만 코로나 재유행이 정점에 달하면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도 일반 감기에도 걸려봤는데 이 코로나가 코로나인지 코로나가 아닌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폐가 갈까 봐 사뭇 마음에 짐이 되기도 하거든요. 2학기 개학을 맞아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염률도 증가 양상입니다. 8월 첫째 주 556명이던 대전 지역 일선학교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가 2주 차에는 1,142명으로 2배가 늘었고 3주차 2,501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2학기 정상등교, 대면 수업 원칙을 유지하도록 한 가운데 확진자 수가 일정 비율 이상에 달하면 학교 재량에 따라 원격 수업 전환 등을 선택하는 학사 운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개학과 함께 대전 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달 말 예정된 수학여행을 긴급 취소하는 등 학사 운영에 파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개학 전 한 주간 개학 후 2주간 집중 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등 느슨해진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이 유 증상 시 진단 검사에 활용하도록 자가 진단 키트를 지원하며 발열 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 등 기본 방역을 철저히 실시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체 교사 확보 인력풀을 서둘러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체 강사가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 교감 선생님들 업무 중에 최고 과중한 업무가 지금 기간제 교사 채용입니다. 2학기 전면 등교와 함께 학교 방역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만 3년째였던 가수원 논산 간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대전 가수원에서 논산까지 굴곡진 구간을 직선으로 선형, 개량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45km 구간이 29.2km로 줄고 열차 운행 시간은 30분에서 23분으로 단축됩니다. 이와 함께 서대전역이 종점인 서울 용산발 KTX도 논산 훈련소가 있는 신연무대역까지 연장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 예타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가 증편되고 지역경제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의 한 시내버스 업체에서 해마다 임금 체불이 반복되면서 버스 파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체는 만성 적자인 만큼 서산시의 재정 보조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서산시는 원가를 넘는 보조를 하고 있다며 진짜 경영이 어려운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서산 서령버스 기사와 정비직 등 직원 140여 명은 추석이 코앞인데 아직 두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조원들은 파업까지 거론하고 있어서 자칫 명절 교통 대란도 우려됩니다. 근로자들은 지금 승무 거부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이 그걸로라도 우리 입장을 표명하겠다. 사측은 적자가 원인이라며 서산시가 추경 예산에 보조금을 편성하면 이를 받아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은 해마다 반복 중이고 최근에는 4대 보험료까지 체납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서산시는 해마다 지원금을 늘려주고 있고 특히 자체 버스 요금 수입에 지원금을 더하면 운송 원가를 넘는다며 회사 측의 임금 체불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서산시의 버스 지원금을 보면 2017년까지 30억 원대에서 2018년부터는 50억 원대, 올해는 95억 원까지 급증했고 특히 버스 지원의 가장 큰 이유인 비수익 노선 손실 보조는 4배가량 늘었습니다. 운송원과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 임금이 체불됐다는 부분들은 보면 그 인건비 부분이 아니라 어떤 그 운영비 쪽으로 다 나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의당은 지원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분석을 시행해 줄 것을 서산시에 촉구했습니다. 그 돈 자체가 무슨 다른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그 실제로 그 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그 돈으로 쓰이는 건지 그 정확한 좀 감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임금 체불과 관련한 언론의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서산시는 연말쯤 경영 분석을 시작해 업체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준공영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어제 저녁 8시 32분쯤 당진시 송화읍 영천리의 한 생강 저장굴에서 60대 부부가 가스에 중독돼 남편은 숨지고 아내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해 치료 중입니다. 발견 당시 부부는 5m 깊이의 생강굴 속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으며 작업을 하러 간 남편의 연락이 닿지 않자 아내가 저장소 안에 들어가 쓰러진 남편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생강굴이 생강이 부패하면서 발생한 가스 때문에 질식 위험이 높다며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2인 이상 함께 작업하는 등 안전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한나들목 인근에서 카니발 차량과 화물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운전자 20대 남성 A씨가 다쳤는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화물차가 또다시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그동안 대전은 즐길거리가 부족해 재미가 없다는 뜻인 이른바 노잼 도시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특히 밤에 불이 꺼지고 나면 더 볼거리가 없었는데요. 대전 5월드의 화려한 LED 조명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야간 테마공원을 비롯해 최근엔 대전의 밤을 밝히는 볼거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시원한 분수 위로 화려한 LED 조명이 수놓습니다. 아이들은 물 위에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에 푹 빠져 잠시나마 더위를 잊습니다. 손을 쭉 뻗어 벽 위를 헤엄치는 고래를 만지기도 합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테마공원 5월드에 새롭게 문을 연 야간 특화 디지털 테마공원 나이트 유니버스입니다. 12개 구역 중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매직 네이처입니다. 천장에 붙은 형형색색의 LED가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껴지게 합니다. 홀로그램 쇼와 미디어 아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했는데 축구장 면적의 6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찾은 가족들이나 연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좀 아이들이 좀 심심하고 할까 했는데 걱정했는데 꼭 영화의 아바타 같이 영화 꾸며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동영상 같은 것도 촬영하고 아이들이 제일 신나게 뛰어놀았죠. 풀숲 같은데 약간 반딧불처럼 이렇게 너울너울한 이렇게 분위기로 파란색 빛에 되게 좀 예쁘게 꾸며놨는데 자연적인 분위기도 나고 되게 예뻤었던 것 같아요. 지난 7월 29일 8개월간의 준비를 마치고 임시 개장한 뒤 한 달 사이 3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더운 여름에 많이 지쳤을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월드에서 나이트 유니버스를 임시 개장했습니다.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오셔서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은 놀거리, 볼거리가 없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한비탑 주변에 미디어 파사드 설치와 야간 경관 조명을 더해 큰 호응을 얻는 등
꿀잼 도시 대전으로 변신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대전시가 노잼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그야말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님 모시고 대전시를 이른바 꿀잼 도시로 만들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최근 사실상 확정된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방위사업청 이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이제 5월 뒤에 야관 특화 시설 나이트 유니버스입니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가족 단위로 많이들 나와 계셔서 늦여름에 지금 정취를 만끽하고 계신데, 예. 시장님 오늘 와보시니까 어떠십니까? 8월 5일날 개장했고요. 우선 빛과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만나서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공간을 조성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바람과 또 꽃과 나무와 또 하늘의 별과 또 빛이 이렇게 어울려지면서 아주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또 지난 주말에는 16,000분이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대전이 노잼 도시라는 불명예를 갖게 된 이유를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이상 노잼 도시로서의 어떤 불명예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꿀잼 도시를 향한 그런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대전시가 교통 인프라가 정말 뛰어나서 전국 어디서든 쉽게 방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머무르게 하는 콘텐츠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대전이 이제 뭐 철도 산업 중심으로 해서 대전이 이렇게 큰 도시를 형성한 게 한 100년 조금 더 됐는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여러 가지 강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한여름밤에 8월 15일 광복절 전후로 아이들 방학 때 대전역에서 옛 도청 사회를 통째로 교통을 차단하고 세계적인 축제를 향한 한여름밤의 축제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싸이를 초청해서 뭐 100만 명이 도심에서 밤에 공연을 하고 함께하는 이런 일들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좀 침체돼가는 구도심에 대한 경제적인 활성화, 그리고 도심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동력을 삼아서 대전을 새로운 도시로,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가 있는 영국의 에딘버러와 같은 그런 도시 육성을 향한 기초를 내년부터 놓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싸이가 이제 대전 원도심에서 공연을 한다. 그야말로 전국적인 볼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보문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문산 체류형 여행단지, 많은 또 기대감을 또 갖고 있고, 또 이제 일부 뭐 환경단체에서는 또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광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 어떤 좀 구상을 갖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우선 보문산 하면 과거의 전망대하고 오월드가 대표적인데, 지금 이 오월드 같은 경우는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도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대부분 숙박을 여기서 안 하시고 뭐 천안이나 이런 데 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오월드 인근에 가족형 워터파크 조성을 하고, 또 가족들이 1박을 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을 좀 저희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산 최정상에 대전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전망대와, 그리고 이 전망대와 옛 대사동을 연결하는 곤도라를 설치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플랜을 짜고 있고, 계획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밟을 생각이고요. 또 일부 우려하는 환경단체에서 환경 파괴 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호주에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도 곤도라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생태학 조사를 해서 가장 생태학 등급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노선을 정해서 일단 곤도라를 설치한 다음에 복원을 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전이 갖고 있는 강점을 살려서 노잼 도시를 벗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플랜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또 대전을 인류 경제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하셨는데요. 이 세부적인 정책 중에 하나로 문화예술 허브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보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가 있나요? 우리 문화예술 특히 뭐 체육까지 포함해서 이 수준은 그 도시의 수준과 같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대전이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립미술관에 가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100만 명을 불러오는 스페인의 작은 도시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그런 미술관도 좀 갖춰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문인들을 위한 문학관을 조성했습니다. 좀 좁습니다. 그래서 제2의 문학관을 과거의 대사동 관사촌에 좀 제대로 좀 만들어볼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 많은 화가들이 전시할 공간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전시 공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공연하고 한 거에 대한 대우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높여가면서 아 대전이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도시다. 그리고 대전이 배출한 대한민국 최고의 화가들 그런 미술관도 대전에 유치해서 좀 대전에 좀 볼거리가 있고 문화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지금 대전 시립교향악단은 전속입니다만 비전속의 제2의 교향악단도 신설을 해서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이런 일들을 본격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대전시 현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네. 이제 또 대전으로 오게 됐고 또 방위사업청도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약속을 하셔서 대전으로 조기 이전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또 기대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대전 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근에 좋은 속들이 계속 낭보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경우도 지금 호남 저 고속철 그 직선화 사업이 사실상 확정된 거나 같고요. 우리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우리가 항우연을 포함한 우주산업에 대한 기반을 대전이 갖고 있습니다. 이 강점을 살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한 대전이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된다. 대통령께서 3축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대전을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그 기반으로 삼아서 대전의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확충한다. 그리고 경제를 키운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방위사업청이 연간 16조 7천억을 다루는 국가기관이고 또 나아가서 근무하는 직원도 1,600명 가까이 이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조기에 TF팁을 대전에 내려보내주시고 그리고 기본 설계비를 포함한 방사청이 갈 건물에 대한 설계비를 요청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즉시 응답을 하셔서 내년에 설계비까지 다 포함해서 방사청에서 120억을 요구했는데 대통령께서 90억을 얹어서 210억을 이번 예산에 태워서 내년 초에 TF팀 300여 명이 월평동에 있는 옛 마사회 건물에 웅지를 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방위사업청이 대전에 오면서 저희는 방산 산단 500만 평 이상의 산단을 구축하면서 방위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 포함한 기업들 유치에 이제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을 우주 산업의 핵심 도시, 그리고 방산 도시, 그리고 대전의 최강점으로 갖고 있는 바이오 헬스 분야, 그리고 나노 반도체 4대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을 해서 대전의 경제를 확실하게 키우고 청년들이 대전에서 살고 또 여기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도시 만드는 것이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시장님이 구상대로 이제 우주 또 국방 산업이 대전에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주력 산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감독원과 대전시, 대전경찰청, 대전역전시장 상인회와 함께 불법 사금융 근절과 안전한 정책 서민금융 지원제도 이용을 위한 불법 사용 불법 금융노 캠페인을 대전 역전시장에서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져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진행됐으며
금융 이용과 관련한 전통시장 상인 간담회도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논산시도 유치전에 가세했습니다. 방사청 논산 유치를 공약했던 백성현 논산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며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등 안보도시 기반이 다져진 논산으로 방사청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시장은 방사청 이전지가 대전으로 굳어지는 상황에 대해 충남 남북권은 현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방사청 이전과 함께 대전과 논산의 공동경제권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